방금 주유를 했는데 보통 한번 넣으면 85유로가 나오네요. 85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될 것 같고, 한번 가득 채우면 800km 정도는 가는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13만 정도를 탄 차고요. 오늘은 드론을 사러 갑니다. 드론. 이제 아이슬란드를 가려면 드론이 있어야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역시나 중고로 사러 갈 거라서 가서 모든 구성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퇴근하고 가는 길이라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인데 이렇게 과자를 들고 왔어요. 나름 기분을 좀 내려고 맥주 라들러. 근데 알코올 프라이. 요즘 트와이스 노래 유명하죠, 알코올 프리. 네. 독일 와서 이렇게 라들러를 즐겨 먹습니다. 그럼 가시죠. 예. 와, 독일에서 제가 정말 시골다운 시골에 온 것 같아요. 여기 오는데 밭과 논을 막 지나쳐 왔습니다. 매빅2 줌을 살 거예요. 정말 유럽유럽하네요. 여기 오는데 마을이 정말 예뻤어요. 지금이 21도예요 바람이 선선하고 햇볕 아래 있으면 좀 더운 느낌이 들지만 그늘 아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아, 습도가 일단 되게 낮아요. 전혀 습하지 않습니다. 항상 살결이 뽀송뽀송 해가지고 그늘에서 저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를 보고 있으면 그냥 멍 때리면서 힐링을 합니다. 유럽에서 종종 이러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힐링인데, 가끔 그러잖아요. 멍 때리는 게 내 전 정신 건강에 좋다. 네, 지금도 멍 때리면서 말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이런 오래된 차를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유럽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언제 한번? 그리고 방금 이 사발이 끌고 오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가지고 온 다음에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정원이 있대요. 그 정원에 필드가 넓어서 거기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시골과 도시의 차이. 여긴 진짜 시골이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정말 정겹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는 독일인들은 네, 그렇게 친절하지만은 않아요. 네, 꼭 시골에서 만나면 다들 정겹고 웃어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드론을 살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처음에는 뭐 당연히 가격을 내고를 해야겠죠. 중고 시세만큼 사는 것도 좋고 그것보다 좀 더 낮춰서 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구성품이 들어있는지, 모든 구성품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기스 같은 게 있는지, 흠집 같은 게 있는지를 세세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날려보고, 여러 가지 기능도 설정해보고 날리면서,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사면 됩니다. 아, 이 차 예쁘다. 저는 이렇게 옛날 차가 좋아요. 이 딱 유럽형 뒤에 엄청 크고 뭔가 유럽 느낌 나죠? 이 집도 예쁘다. 진짜 유럽 집들은 삶의 질이 달라요, 한국이랑.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집들 전체, 이거 전체 해서 한 구매 매매가가 5억도 안 할걸요? 5억? 우리나라 아파트 그 조그마한 거 한 칸 아파트 막 빌딩 속에 하나 얻는데도 막 10억 그러잖아요. 이거 다 해도 5억 안 될 겁니다. 다르죠, 삶이. 이렇게 사바리를 따라가서 드론 연습하러 가는 건 또 처음이네요. 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리들이 있어. 여긴 진짜 무슨 자연이네요, 자연.
대박이다 진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와, 예상치 못했던 컨텐츠가 나오네요. 독일의 중고나라 클래스. 여기서 네, 한번 작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케이. Even there is fat. Fat, yeah. Wow, it's so amazing. And 2 minutes when you drive to the street and go left, so over there have wine, wine fields. Wine field. So is there local wine here? Yeah, what of course. Of course. 남자만 있는 자동차의 모습. 아 근데 저기 안쪽에 거래할 때 가보니까 뭐 아이슬란드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기 뒤에 막 말들 돌아다니고 양들 돌아다니고. 저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여기 온 김에 갔다가 좀 걸어 다니다가 와야지. 아니 여기 오니까 아 되게 기분이 좋네요. 여행 온 기분이에요 지금. 아이슬란드 안 가도 되겠어요. 여기에 말들이 그냥 뛰어다닙니다. 와 진짜 독일은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시간만 가면 정말 이렇게 완전 대자연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5분만 나가도 숲에 갈 수 있죠. 날씨가 워낙 좋고 햇살이 너무나 따뜻해서 와 이거 뭐 바로 그냥 집에 갈 수가 없겠네요. 굉장히 산들산들한 독일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 저기서 양소리가 들렸었는데 목장에 있는 걸까요? 너무 좋다. 아까 말 한 마리 있었는데 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뭔가 여기 들어오는데 오프로드잖아요 이게 사실. 와 진짜 이게 참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죠. 오프로드를 달린다는 로망. 여기를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다니는데 아이슬란드 온 기분도 들면서 뭔가 네, 놀이를 하고 있다? 어드벤처 모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독일에서 특히 외국에서 특히나 이 중고거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양질의 물건을 싸게 산다는 면도 있지만 더군다나 여행을 한다는 면도 있죠.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 로컬 사람들을 만난다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독일에서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게 돼요. 이제 새로운 장소, 내가 정말 평생 못 가볼 그런 장소를 갈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동네, 판매자의 집, 그 동네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와, 이 장소는 제가 정말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다시 와야 될 정도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분만 가면 그 와인밭이 있고 또 무슨 강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사실 여기 오는 길도 알트슈타트라고 오래된 마을, 우리나라로 치면 한옥마을이죠. 한옥마을 이렇게 지나쳐 나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이게 막 건물 사이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넝쿨 같은 것도 달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그냥 직장 복장으로 왔네요. 이제 한국 가면 조금 더 낯설어질 것 같아요. 한국이 독일의 삶에 워낙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Hello. Cool. You must go over there. Over there. To the wine fields. Ah, okay. That is very nice. Is it okay by walking or? Yes, of course. In this way. Or you go here to this and then go right and you see it. Oh, okay. 10 minutes. 10 minutes by walking. By walking. This way. Yes, this way. Okay, so where are you going now? Hello. We drive to the garden. Oh, okay. Yes. So cool. Yeah. Can we just? He's shy. He's so cute. Yeah. Okay, thanks. Bye. Bye. Have a nice evening. Yeah, you too. Ciao. Bye. <웃음> 바로 저게 독일의 삶이죠. 지금 먼지를 일으키며 가는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다고 하니까 걸어가보죠. 이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이 여기는 아무도 쓰질 않나 보네요. 유럽의 문화일까? 독일의 문화일까? 굉장히 독특한 게 이런 외부 정원이 있어요. 가든이라고 해서 좀 숲속에 이런 자연 공간에 살 수는 없지만 즐길 수 있는, 주말에 와서 나무 뭐 식물을 가꾸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다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그런 장소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되게 비싸 보이죠? 아닙니다. 1년에 한 5만 원? 1년에 5만 원만 내면 이런 나만의 가든을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하죠?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원하고 저도 원했었고, 왜냐하면 독일 삶이 워낙 지루하다 보니까 뭐 집을 짓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이렇게 즐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말했듯이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렌트인데 평생이라서 내가 죽어야만 다른 후보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등록을 하면 아마 후보가 한 100몇 번이겠죠? 그럼 그 100몇 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운이 정말 좋지 않은 이상 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마을은 워낙 외진되어 있고 신청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렇게 버려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이쪽으로 쭉 가면 필드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와, 조금씩 이제 포도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저쪽으로 가면 더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쁘다 여기 이 마을. 와, 뭔가 오늘 진짜 갑자기 뜻밖의 여행이 됐네요. 진짜로 생활에 지치고 생활이 약간 좀 우울하다고 해야 될까?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뭔가 태엽이라고 하나? 태엽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아, 내 삶이 왜 이러지 갑자기? 내 생활이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 이유를 찾아보곤 하죠. 제가 요즘 느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운동을 잘 안 할 때 그런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고요. 요즘은 유독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런 태엽 하나가 빠진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저기 끝에, 저기 끝에서부터 와, 끊임이 없이 지금 밭이 있죠. 물론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와, 저기 뒤에는 산이 있네. 독일에 흔하지 않는 산. 약간 우리나라 느낌이 난다. 산이 있으니까. 보통 그냥 퇴근했으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스마트폰 보면서 또 정말 그 시간 때우기 좋은 SNS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었을 텐데 진짜 자연을 보고 있잖아요. 햇볕을 쐬면서. 와, 너무 좋네요. 힘을 다시 얻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데를 언제 오겠어요? 날 잡고도 안 오지. 와인밭을 누가 여행 가겠어요? 진짜 이게 일상 여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 유독 우리나라와 달리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풍력발전기인데요.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풍력발전기가. 이게 독일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에너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선진국인데 물론 이걸 기준으로 할 순 없지만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다. 만약에 얻는다고 해도 굉장히 극히 적은 일부분을 원전을 통해서 얻을 테지만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탈원전 국가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풍력발전기를 쉽게 볼 수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집마다 다 태양열으로 한 데도 있고 저번에 제가 갔었던 프라이부어크는 굉장히 친에너지 도시로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면 전기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정말로 너무 비싸요. 그냥 한 달에 그냥 10만원 정도는 기본인 것 같고 너무 비쌉니다. 방금 그 판매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구성품을 확인하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로 충전하는 그 선이 없어서 그거를 나중에 찾으면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주소를 보내줬는데 그게 한 80유로 되더라고요. 한 11만원짜리더라고요 줄 그 케이블 하나가. 그래서 나중에 못 찾으면 11만원을 나한테 다시 보내줘라 이렇게 한 상황인데 방금 연락이 왔네요. 찾았다고 집에서. 그래서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또.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루 예상치 못한 와인필드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게 됐네요. 네, 항상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어우, 이 신발로 여기 비포장도로 걸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네요. 거의 온 것 같은데 나를 아마 발견할 것 같습니다. 발견했다. 와우, 오프로드를 헤쳐나오는 쌍남자. 멋있죠? Wow, you found it. Cool. Wow. I find it. Wow, so cool. So, look, this is the ride. Thank you so much. Welcome. Yeah, perfect. It's really cool. It's nice here. It's really amazing. I love it. Wow. I love to live here. So, when did you come here? Since when you live here? Born in here. Seit here. in Germany, but I'm from Russia. Oh, okay. You're from Russia. From Russia. Russland. Russland. And we came with my family in 1989 to Germany. Mm-hmm. And here in this village, Dorf, I live since 2010. Oh, 2010. Yes. So and then it's more than 10 years. Married my wife. Mm-hmm. Yes, and then I stay here. Wow. I love this place. So where is your hometown in Russland? Hometown in Kyrgyzstan. Soviet Union. Oh, okay. From earlier was all Soviet. About Soviet, yes. Mm-hmm. And was in Kyrgyzstan, Kazakhstan. Kazakhstan. Okay. So now this is Kazakhstan. Now is Kyrgyzstan. Ah, this is okay. Neighbor from Kazakhstan. Okay. So you traveled there? No. We came here, all my family come to Germany and we don't have anybody in Kazakhstan. Okay.
When the wine is ready, I sit my son here and then we taste it here and taste it there. Wow, it's a really happy life. We have here in these fields bambis. Bambis, really? Many bambis. Wow. Yes. So, they jump all around here. Wow. So bambi essen? No. I don't think that. Just that. Running. Yes, they're running here. They live there. I can watch through my window to these fields from my house. In the morning, in the earlier, I see the bambis. Wow. Yes. It's cool. Yeah, I like it. It's really nice. This is, I drive a fast motorcycle and then I get my son. Yeah. My wife say no. Okay, we have four rides. Bye. See you. 아, 역시 독일 사람이 아니어서 착한 건가? 너무 착하다 싶었다. 그러니까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온의 소련 시대 때 넘어왔다고 해요. 89년도니까 소비에트가 90년에 무너졌죠? 91년인가? 와우. 역시 상남자 이유가 있었어. 소련 사람이었어. 아까도 정말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많은 여행 중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만남을 한국에 계신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이벤트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